자, 우선 첫 번째. 고 박원순 시장님께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람은 있는 거죠? 고소를 했다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고소를 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까? 피해자라고 부르는 건 아니, 그거는 저기 그분이 진짜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한다기보다 어디까지나 고소인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입니다. 명칭에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라고 부른 거는 사실은 지금은 적절치 않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가해나 피해가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고 예. 정한다면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할 뿐이죠. 예,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 고소인 혹은 피해를 고소인 주장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 고소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호칭을 갖자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죠. 박원순 시장님께서 피소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합니다. 지금 현재 네네. 그 고소를 했다는 분이 썼다라고 알려진 고소장이 네. 마구 떠돌아 다닙니다. 이 고소장이 실제 그 고소인께서 접수하신 그 고소장인가요? 두 번째 팩트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미리 이미 경찰 측에서 확인을 해준 게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그 고소장 맞느냐라고 하니까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지는 않는데 고소장 양식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이분이 그 고소를 했다면 고소장 양식을 모르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변호사가 함께 대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변호사가 바보도 아니고 누가 그런 걸 그렇게 고소장을 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고소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 고소장은 사실이 아니다. 진짜 고소장이 네.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팩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고소장을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논지를 전개하는 분들은 다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죠? 그렇습니다. 자, 우선 네. 첫 번째, 고소장이 허위라고 경찰도 확인을 해줬는데 그 그렇습니다. 허위 고소장에 의해서 기사를 쓰거나 주장을 하거나 하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 맞죠? 당연히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 고소장이 아니다, 접수된 고소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됩니다. 무조건.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보호를 해주는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이 분명히 된다라는 거 제가 몇 번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분명히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왜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 예. 그러니까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 외에 고소장 내용이 사실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예. 확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 보도를 한다면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것은 고소장 안에 지금 보도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입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있는 주장하는 거 어디까지나 그거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일 뿐이지 진짜로 사실 그 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진실로 확인된 것이 아닌데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하면 그 역시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가장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현재 기사에서 쓰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라는 말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고소인, 네. 고소인을 보호하자. 이런 건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소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고소인을 2차 가해한다거나 고소인의 신상을 턴다거나 고소인을 일방적으로 추정에 의해서 공격한다거나 하는 건 전부 프레임에 말려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고소인이 나경원 의원의 전 비서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팩트입니까? 그 고소인의 신원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 좀 참 어렵습니다만 예.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늘공인 걸로 알아요. 예. 따라서 나경원 의원의 비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나경원 의원의 비서였다면 늘공일 수가 없죠. 예. 어공이 맞기 때문에 늘공이다.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정부직 공무원이 아니라 직업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비서였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고소인의 변호사가 강용석이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강용석 변호사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가지고 저희 이제 맞느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라고 답이 왔고요. 예. 서울시 쪽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 대리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이렇게 그 팩트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제 고소인의 대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프레임에 걸리거나 혹은 2차 가해자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소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고소를 진행했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언론에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고소인 스스로가 이제 하지 않은 말이라든가 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부풀려지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은 사실상 2차 가해 하지 말라면서 2차 가해를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고 다만 가짜 뉴스를 통해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님께 모욕을 하고 모독을 하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작자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사실이든 말든 그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줍사 하고 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 명예훼손이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욕죄,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모욕죄와 그다음에 명예훼손죄가 별개로 존재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자 명예훼손 되게 되면 모욕죄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범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일단 욕설을 퍼붓는 그 자체가 이미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명백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명예면 모두 다 사자 명예훼손에 포함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 우리 그 박원순 시장이 공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진실로서 공익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후 면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오로지 사실로서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공익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고소장 정도 우리가 몰라요. 예.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건 알지. 그렇죠. 고소장 내용은 모릅니다. 내용은 전혀 모르는 게 팩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어떠했다는 것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했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취재를 하신 분이라면은 네. 네. 많이 확인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말씀하셔도 돼요. 다만 그것도 사후에 그 취재를 한다든지 사실 확인하는 데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역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얘기는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죠? 네, 그 얘기는 전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 자체는 앞으로도 모두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시는 즉시 예, 여러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내용이 조각조각 나가지고 SNS에서 인용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는데 전부 다 이 내용.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뭐 그다음에 대화록이 있다. 그리고 사진이 있다. 사진 중에 뭐 또 음담 패설이 있었고 뭐 아주 음란한 그런 어떤 장면을 직접 찍어서 서로 오고 갔다 이런 내용은 전부 가짜 고소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가짜 네, 고소장에 그러면... 있는 내용들을 아마도 추정컨대 언론은 7월 8일 이전에 그 가짜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가짜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계속 뭐 취재원은 보호하는 식으로 겉으로는 취하고 있지만 그 가짜 고소장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사에서 아주 비겁하게 뉘앙스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보도를 했던 것을 파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신 건데요. 그 가짜 고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일단 2016년부터 가해가 지속된 게 없어요. 그분은 2017년부터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했어요. 그러니까 7월 16일까지 근무 기간이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고소장은 가짜입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기사를 썼던 니들 전부 다 기사 내려. 자, 제가 또 명확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지금 취재를 해서 보니까 고소장 내용은 다른 이부 고소인이 뭐 다른 사건에 좀 하나 좀 피해자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발췌를 해서 이번에 있는 고소장, 이번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다라고 왜곡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참담하네요, 부분이... 진짜. 참담하네요. 예. 어떤 그런 개쉐리가 그러면 여기저기에 고소장들의 내용을 긁어서 붙여가지고 마치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피해받은 사람의 고소장인 것처럼 써가지고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7월 8일 그 시점에. 그래요. 예.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지금 이번에 고소인이 이번 사건, 지금 박원순 시장 건 외에 다른 분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취재가 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등장했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거,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뭐 제3자를 기소해서 그 서울시 공무원과 관련된 다른 사람을 뭐 고소한 건 있는데, 그때 거기에 등장하는 문구가 이번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는, 가짜 고소장에 등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짜짓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짜짓기한 가짜 고소장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광범위한 사자 명예훼손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고소장의 내용은 아무도 모르고 지금 고소인과 고소를 대리한 사람과 그리고 그걸 접수한 경찰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경찰은 거기에 사진이 있는지 대화록이 있는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는지 전혀 알려드린 바 없습니다.